안녕하세요, 대부리 유튜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마인크래프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3화가 되는데요. 어제 그저께에 이어서 아직까지 생존해 있어요. 대부리 14세였나요? 14세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어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부리 14세입니다. 오늘은 생존 11째입니다. 11째. 벌써 11년 버텼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거 잘 버텨야죠. 아, 얘네 또 시작하자마자 우리 집에 들어왔네. 오늘은 제가 좀 낚시를 하고 집도 좀 넓히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을 주변을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낚싯대를 만들어보죠. 낚싯대. 낚싯대 만들 수 있다. 아, 근데 꽉 찼네 아이템이. 잠시만요, 아이템 왜 이렇게 많어. 조약돌 필요없는 거 좀 치우고. 조약돌 아이템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이 없나.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야, 누가 자꾸 문 열어. 야 너 뭐해. 너 뭐야 시끄럽게. 낚싯대가 아직도 꽉 찼네. 문도 아니다. 문 필요하니까 문은 들고 가고. 자, 이제 낚시를 할 거예요. 낚시할 만한 곳을 주변에서 좀 찾아보죠. 자꾸 우리 집에 문을 열고 그래. 여기선 낚시 못하나? 오, 여기 들어가면 죽나?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제 들어가지 말죠. 캐릭터 뭐냐고요 이거? 할로윈에 나오는 괴물인데요. 지금 옷을 입어서 이렇게 생겼어요. 또 가면을 벗으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빨간색 데빌. 데빌입니다. 잠깐. 잠깐. 낚시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너 비켜 좀. 여기 바다 근처로 가죠. 바다 근처에서 해야겠죠? 바다 맞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화면이 너무 밝아요? 어제 너무 어둡다고 해서 조금 밝게 했는데 조금만 어둡게 할게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근데 이따가 밤 되면 또 어두워질 거예요. 자, 여기가 바다인데 여기에 우리 낚시터를 하나 만들죠. 뭐 화살 갖다 버려도. 낚시터를 여기다 만들면. 그 낚시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나요? 낚시를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낚시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잠깐. 낚시터는 여기다 해야 될까? 낚시터를 자, 아이고 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 안녕하세요, 지금 낚시터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옆에 하는 게 어려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만들죠. 낚시터니까 조금 이제 길게 할 거예요. 우리가 길게 해야지 앞으로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아, 낚싯대 있냐고요? 낚싯대 여기 낚싯대 있습니다. 낚싯대 좀 전에 거미줄로 만들었어요. 저 아래 뭐가 있다? 저 우리 강아지 아니야? 왜 우리 강아지 물에 빠졌네? 왜 물 속에 있어?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냐. 아, 이렇게 하면 좀 편하네요. 자, 낚시터. 잠깐, 야, 강아지 너 물에 빠진 거야? 야야 죽었나 설마? 강아지 죽었나 보다.
아니 왜 혼자 물에 빠져 죽어? 황당하네. 낚시터나 계속 만들죠? 이쪽도 벽을 만들어주고, 돌다 썼네 벌써. 오케이. 그다음에 위에도 올라가서 한 층 더 만들죠. 됐다. 자, 반대쪽도 또 만들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낚시를 할 건데요. 문도 있어야 되려나? 문은 나중에 만들죠. 그다음에 상자. 아, 작업대도 있어야 되네. 작업대를 하나 놓고. 상자는 나무가 더 필요하네. 나무를 좀 캐야 되나? 배고프다. 자, 스테이크 좀 먹고 나무 좀 캐올게요. 나무 좀 캐오고. 도끼가 있었나? 도끼. 오케이. 나무 좀 캐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왜 이렇게 멀어? 좀 가까운 데 없나? 아, 저기까지 가서 나무를 캐죠. 우리 강아지 죽어버렸네, 결국은. 강아지 혼자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제가 죽인 게 아니고, 제가 집 짓는데 혼자 따라오더니 죽었어요. 그 낚시를 할때 그냥 낚싯대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냥 낚싯대를 던지면 돼요? 낚시를 처음 하는 건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뭐 이따 해보면 알겠죠. 해보면. 어우, 여기 나무가 별로 없네. 지금 꽉 차서 안 먹어지네. 야, 이거 썩은 살점은 뭐야? 이거는 이거 필요 없는 것 좀 버리자. 그래. 나무. 오케이. 아, 늑대 있다가 개 들이는 거 늑대 보이면 할게요. 늑대인지 강아지인지 모르겠는데 보이면 할게요. 지금 없잖아요, 주변에. 뭐야, 이거는 박쥐야 이거? 뭐야? 황금 사과요? 황금 지금 다 써서 없거든요. 황금은 나중에 다시 구하면은 황금 사과인지 뭐 그거 만들어 볼게요. 근데 황금 사과 뭐에 쓰는 거죠? 먹으면은 그때 체력이 늘어난다고 한것 같은데 체력이 늘어나나? 오케이, 나무 꽤 많이 캤네요. 아, 요기어치는 제가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하고 요기어치는 따로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올릴 거니까 그거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 좀비파이 무서운데 이거 버려. 여기다가, 아, 여기 딱 좋네요. 여기 해 지는 거 보면서 낚시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네요. 나무 만들어주고, 그러면 상자 두 개. 엔더 상자, 함정 상자는 뭐예요? 상자가 종류가 많이 있네. 상자를 놓을 데가 없네. 상자. 그 다음에, 좀 어두우니까,
불도 켜주죠.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필요 없다. 이거는 치워. 화로랑, 나중에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을 만들죠. 문 3개. 오케이. 문도 됐다. 화로랑 문. 이거 위치가 안 좋잖아. 이거 좀 없애고. 아, 피를, 황금사과는 피를 채우는 거예요? 피가 늘어나지는 않고? 에이,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오케이. 됐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밤이네, 벌써. 밤낚시 하지 말고 일단 잠을 자고 오죠. 잠 자고, 아이고, 잠 자고 내일 낚시를 하죠. 야,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냐? 자, 집으로 일단 가죠. 집에 가는 길이 좀 어둡다. 여기다가 나중에 계단을 만들어야 될것 같네요. 계단 만들고, 아, 집이 생각보다 머네. 바로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집이 저기 있잖아. 오, 크리퍼 왜 저기 위에 있어? 크리퍼. 크리퍼는 아무 데나 생기는 거예요? 아무 데나 있네. 여기는 들어가. 이거 어디야? 오우. 야,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야, 야. 야, 우리 집에 왜세 명이나 있어, 여기? 야, 너네들 여기 모이는 곳이 아니야. 내 집이라고. 내 집이라고. 아, 여기, 좀비도 있잖아. 야, 야. 우리 집에 다 오는 거야. 야, 잠깐. 야, 뭐야. 우리 집에 이제 그만 좀 와. 아, 다 갔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일단, 잠깐, 자꾸 문이 열려, 어디서? 아, 너 언제 들어왔어? 자, 일단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1일째인데요. 오늘은 이제 낚시를 하려고 해요. 우선 낚시를 하고 싶은데, 낚시하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철광석은 필요 없고, 계단이 있으면 좋은가? 돌멩이나 좀더 챙겨가죠. 돌멩이 챙겨가고, 필요 없는 거 여기다 놓고. 주민들이 자꾸 들어와요. 쟤네 자꾸 들어와. 지네 집인 줄 알아. 그다음에 낚싯대, 정글 판자. 이거 뭐야? 어디다 쓰는 거야? 오케이, 자, 낚시하죠. 낚시하는 곳이 어디였더라? 오, 야, 아침인데도 있어. 버려. 낚시터. 왜 이렇게 구멍이 많어? 낚시터가 어디지? 낚싯대 있어요. 낚싯대 이미 다 있고요. 낚시할 준비는 다 됐습니다. 아, 여긴가 보다, 낚시터. 낚시터를 어딘지 알기가 어렵네. 오케이. 자, 일단 낚시해보죠. 낚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낚시해보죠. 낚시. 자, 해보죠. 아, 이거 뭐야. 이러고 있으면 되나, 그냥? 이게 뭐예요? 언제 잡혀, 이렇게 해서? 잡히긴 해? 이거 뭐야. 점점 늘어나네? 집까지 갈수 있나? 이게 뭐예요, 이게?
나가면 어떻게 되지? 어, 낚시. 낚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왔다, 왔다, 왔다. 아, 뭔가 물었는데, 방금. 가까이에서 해야 되나 보다. 다시 낚시해보죠. 저기 내려가야 되나? 기다려보죠. 응? 낚시. 이게 뭐 낚시야.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용. 안 되잖아. 다시 좀더 기다려야 되나? 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 왜 낚시하냐고요? 낚시 해보려고요. 지금 첫 낚시 하는 겁니다. 첫 낚시. 낚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려보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의자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의자도 없네요. 저쪽 옆에 있는 건 뭐지? 아, 토끼, 어! 아, 이거 들어가면 바로 땡겨야 되는구나. 다시 한 번만 또 시도해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낚시 어렵네요. 저 물고기가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 잡았다. 이게 뭐야? 이거 무슨 괴물 물고기잖아. 괴물 물고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더 잡아보죠. 어디 오나? 아까 헤엄쳐서 왔어요, 물고기가. 저 오징어 있어요, 저쪽에 오른쪽에. 오징어는 못 잡나요? 오징어 맛있는데. 온다, 온다. 오케이, 오케이. 두 마리. 또 잡아보죠. 낚시 꽤 할만한데요? 어, 또 왔어. 오케이. 세 마리. 또 잡자, 또. 낚시가 뭐 어렵지 않네요. 물고기가 오면은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잡히네요. 자, 한 번만 더 잡아보죠. 다 잡았나? 없네. 어, 왔다, 왔다. 이거 뭐야. 이상한 거 잡았어. 가죽? 웬 가죽이야? 웬 가죽이 있어요? 야, 물고기 어디 갔어? 왜 가죽이야? 온다, 온다. 오케이. 네 마리. 오, 네 마리 잡았네요. 근데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낚시는 너무 잘하니까 시시하네요. 낚시 이제 됐고, 딴 것도 해보죠. 작업대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안 만들어 본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꽃과 부여대. 모루. 모루는 뭐에 쓰는 거죠? 모루. 양조대. 별게 다 있네. 함정상자. 침대. 철막대. 계단. 아, 계단을 좀 만들어야겠다. 조약돌 계단. 오케이. 자, 계단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만들 만한 게 있나? 가위, 부싯돌과 부시. TNT. TNT는 재료가 뭐죠? 저 크리퍼 잡아야 나오는 건가? 저거는 지금 할 수는 없겠네요. 아, 당근막대도 있네. 당근막대는 뭐에 쓰는 거죠? 활. 활은 필요 없고, 목검, 돌검, 철제검. 이거는 다 있는 거고, 그릇, 유리병, 가마솥, 발광석. 발광석? 불쏘시개. 시계. 시계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시계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시계 어디다 쓰는 거죠? 아, 여기 먹을 거 엄청 많네. 황금사과, 황금사과, 빛나는 수박, 황금 당근. 아, 이거 하려면은 우리 황금을 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황금이나 캐죠. 황금을 캐야 될것 같아요. 딴 거는 케이크도 있네. 얼굴에 던지는 케이크 아니에요? 방어구는 다 있고, 레드스톤 램프, 신호기, 손잡이. 이거 술에도 나중에 만들고 싶은데, 배를 만들자. 배를 타고 우리 새로운 곳으로 돌을 캐러 좀 가보죠. 자, 그러면은 다시 집에 들려서 우리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갈 준비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이고,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계단. 수박 만들어요. 수박 이따 집에 가서 만들어 볼게요. 자, 집이 어디더라? 집이 생각보다 멀어요. 집에 빨리 갈수 있게 여기를 파면 좋을 텐데, 삽을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삽도 만들고 배 타고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하죠. 자, 뿌니뿌니는, 어우, 깜짝이야. 뿌니뿌니는 제가 다 시간 내서 플레이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영상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곡괭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철제 갑옷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가죠. 철제 갑옷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수박도 만들어 보죠. 수박 만들어 보고, 먹을 거 있어야 되고, 가죽은 필요 없고, 조약돌도 필요 없고, 아마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철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나무도 챙겨주고, 오케이. 모래는 필요 없고, 뭘 들고 가야 되지? 막대기는 있어야 되고, 거의 다 정리됐네요. 오케이. 고기는 익혀가야지, 여기서. 고기 어디 갔어, 고기. 생선 익혀주고. 그쵸? 그 다음에 삽을 하나 더 만들죠. 삽. 철제삽, 오케이. 철제삽 2개.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 정도면은 철제삽도 있고, 무기도 있고, 도끼도 있고. 아이고,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넣어놓죠. 오케이, 이거 생선만 만들어지면은 저거 챙겨서 배 타고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등불이 별로 없네. 곡괭이 너무 많나? 너네 좀 나가줄래? 어? 너네 좀 나가. 야. 다 됐다. 생선. 오케이. 이거 뭐지? 감자? 감자는 뭐야? 왜 있어? 감자. 나 감자 주문한 적 없는데? 감자 누가 주문했지? 자, 그다음에 아까 뭐 수박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수박이 모자르네요. 수박은 지금 만들 수가 없네요. 수박은 나중에 만들죠. 자, 그리고 이제 무기도 다 꼈으니까 굳이 잠은 안 자도 될것 같고요. 배 타고 저쪽으로 해서 새로운 광산 찾아서 황금을 캐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어딨더라? 너좀 비켜. 여기였나? 여기도 이렇게 해놔야겠다. 오케이, 여기다. 오야, 쟤 낚시하나 봐요, 저기서. 쟤 낚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야,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여기? 야야, 너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아비오. 오케이, 쟤는 물에 빠졌으니까 냅두고,
자, 그럼 배를 타고 우리 가보죠. 목적지는 건너편까지 갈 거예요. 건너편으로 우리 가보죠. 오케이, 배 타자. 자, 가자. 왜 이렇게 어둡냐? 앞이 보여야지 가지. 일단 쭉 가보자, 쭉 가보죠. 그 밤이라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거 무슨 별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도를 보면서 가야 되는데, 자, 지도 보고 오징어가 많이 있네요. 뭐 섬도 없네 여기는. 아, 저거 섬인가? 광산도 없고. 저거 뭐야? 뭐 있네? 웬 산이야? 이쪽에 산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우리 광산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산이 있네, 크게. 자, 슬슬 배를 내리죠. 어이구, 야, 배 잠겼다. 야, 내배 어디 갔어? 잠깐, 내 배. 배 없어졌네. 배 없어졌는데, 그냥 광산이나 찾죠. 아, 여기 있다. 광산 발견. 여기를 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철이 있네. 근데 철은 필요 없고요. 철은 됐고, 석탄이나 조금 캐서 횃불 만들고 황금하고 다이아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 모르겠네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벌써 좀 밝다. 어디 연결이 돼 있나? 야야야. 철을 조금 캐죠? 너무 많이 있는데 좀 캐죠. 어제부터 철이 엄청 많아요. 철이 아무데나 가도 다 있어요. 저기 또 있네, 철이. 근데 어둡다, 야, 어두워. 이렇게 돌이 무섭게 생겼냐, 이건? 자, 철좀 캐죠. 야야야, 내 거, 내 거. 여기 용암이 있네, 여기. 용암이 있네요. 아, 잘못 가면 죽겠다. 그래도 가야죠. 죽을 수도 있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어이구, 근데 이거 어이구. 이거 무서운데? 아, 잠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금씩 내려가죠. 아이고, 저 용암이 보이네요. 여기 왠지 있을 것 같아요. 황금하고 다 있을 것 같으니까 이쪽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자, 조금씩 내려가죠. 한 번에 너무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도끼 좀 빼자. 도끼랑 다 빼놓고. 철제, 곡괭이. 오케이. 횃불이 지금 많이 없는데. 아예 서로 싸우지 마시고 재밌게 방송하는 거 봐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 죽을 수도 있는데 저좀 챙겨줘요. 안 그러면 저 죽어요. 예? 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 죽으면 어떡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야, 이거 오늘 진짜 위험한. 어우, 여기, 어유. 어유, 여기. 구멍이 있네.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거. 잘못하면 그냥 죽잖아, 그냥 바로. 아, 일단 여기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내려가 보죠. 내려가는 길이 여기로 내려가야 되네. 어이구, 어이구, 이거 좋을 것 같은데. 내려가 보죠. 좀 무서우니까 한칸 옆으로 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저희 절벽에 가깝게 가면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할게요. 지금 모처럼 오래 살았는데 지금 아이템도 엄청나게 많이 모았잖아요. 근데 죽으면은 끝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생존 게임이란 게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되니까 잘 내려가 보죠. 여기 엄청 깊네요. 이거 진짜 내려가도 될까 여기? 와, 이렇게 깊은 거는 지금 처음 와봤어요. 돌멩이가 너무 많다. 약간 횃불, 횃불. 어두워, 야, 어두워. 아, 이제 별로 안 남았네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겠다. 아, 물을 쏟아서 뛰어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올라올 때가 걱정이니까 지금 일부러 길을 만들면서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네요, 여기. 근데 너무 어둡다, 야. 오케이, 다 내려왔다. 아, 저기 물이 있었네? 물 어디 있는 거야? 물이 있었네요. 이거 왠지 너무 위험한 곳 같은데, 여기? 황금하고 다이아를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몇 층일까요? 몇 층이냐면 21층. 아, 그러면 아직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쪽에 용암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절로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뭔데 이렇게 다 파져 있냐? 오, 저기 저 해골 있잖아, 해골. 쟤 뭐해 저기서? 저기 그냥 냅두죠. 여기는 뭐지? 여기는 뭐 없네요. 야, 저기서 공격하네. 야, 치사하게. 야야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야, 너. 쟤 먼저 없애야겠어요. 야, 너. 일로와, 일로와. 저기 있다. 저기 보인다. 보인다. 저기 보인다. 오케이, 때려. 어디 갔어? 저기 갔다. 때려, 때려. 야, 이겼다. 자, 그러면 우리 하던 거 계속 하죠. 자, 고기 좀 먹어주고. 황금이 어디 있으려나? 물이 있고. 용암이 있으니까.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황금이 안 보이네요. 여기를 조금 파보죠. 아이고, 없어졌다. 여기는 아마 다시 오기 어렵겠죠? 어? 저거 그거 아니야? 다이아? 다이아다 이거. 다이아. 다이아 찾았어요. 아, 근데 이거 물 때문에 다 떠내려가네. 물을 먼저 막아야 될것 같아요. 잠깐, 야, 나도 떠내려간다. 야, 난안 돼. 야, 멈춰, 멈춰, 멈춰. 오케이. 자, 물도 막았고 됐다. 됐네. 오케이. 저희 다이아가 있어요. 아, 근데 하나밖에 없네. 하나네.
저거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이아. 이게 끝인가? 뭐야, 하나밖에 없네. 더 없나? 아, 초록색은 용암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라색, 이게 물이에요, 물. 좀 구분하기 어렵죠? 아, 다이아가 하나밖에 없었네요. 아쉽네. 다른 곳을 또 찾아보죠. 어디? 어, 저기 뭐 있다. 아, 저 철인가? 저건 철인가 보네요. 저쪽도 가보죠. 근데 어디서 거미 소리 나네 또. 잠깐 옆에 있는 철 좀 캐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야, 잠깐, 야, 야 뭐야? 야, 야 도망가겠다. 야 어디서 온 거야? 야 뭐야 뭐? 어디서 온 거야 거미? 우악 잠깐 야야야. 야, 야. 야, 너 물속에서 그래. 아, 이겼다. 아이고. 아, 쟤 어디서 온 거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또 용암에 빠져 죽는 줄 알았네. 꼭 뒤돌면은 공격을 해. 자, 다시 우리 여기 철에 캐죠. 아, 이거 캐다가 죽을 뻔했네. 어? 레드스톤. 아 근데 레드스톤은 어 저기 황금이다. 오, 황금 드디어 발견했는데요. 오 야야 넘친다. 야야야야야야. 어이구. 오 야야 이거 어렵네. 막아졌나 이제? 아 이거 황금 아니잖아. 이거 철이잖아. 아 기껏 열심히 왔더니 철이었어요. 아, 황금하고 철하고 이게 깜깜하면 비슷하게 보여서. 아, 저쪽에 또 뭐 있다. 저쪽도 가보죠. 용암이 또 있네. 돌 있다. 오케이. 황금인가? 아닌데 철인데 이거 생긴게 철. 아 철이네 철. 지금 몇 층인데 왜 자꾸 철이 나오지? 13층. 아 그러면은 그 황금하고 이거는 조금 더 내려가야 있을 것 같네요. 어 저기 다이아 있다. 다이아 저기 위에 보이시죠? 저거를 캐야 되는데요. 아 이거를 또 어떻게 막어? 야, 막는게 어렵단 말이야. 에이, 용암 좀. 오, 야야야야, 나 잠깐. 야, 나 이거 어떻게 꺼? 앞으로 어떻게 꺼? 나 죽으면 안 돼, 제발. 제발, 나 물에 들어간다. 아, 살았다. 아휴, 생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처럼 딴짓 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죽을 뻔했어. 혼자서 죽을 뻔했네요. 아 깜짝이야. 아 용암 엄청 위험하네요. 아 진짜 꼭 막아. 나 또 탔어. 잠깐 야 용암 넘치잖아. 야 오지마. 야 이게 아니라고. 큰일이다. 이거 멀티 할 수 있어요. 멀티 할 수 있는데 그 위유를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로 했으면 같이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없네요. 아, 저 용암 막기 진짜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막어? 여기 숨어서 이렇게 막자. 우와, 얘 또 넘쳐. 잠깐, 아 용암 막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 용암을
아, 저걸 막아야지 저기 위에 있는 걸캘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됐다, 됐다. 아닌가? 저쪽이 아직 뚫렸네. 아, 이쪽만 막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막았다, 막았다. 휴. 자, 그러면은 아까 왜 다이아가 있었는데, 아, 이거를 캐도록 하죠. 뭐야, 뭐야, 뭐야. 오, 아, 막 물도 내려와.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막아주고. 아, 다이아 지금. 다이아 꽉 찼구나. 아닌데? 그거 왜못 먹지? 그거 왜안 먹었죠? 다이아 다섯 개씩밖에 들지 못하나요? 왜안 먹어지지? 이거 버려. 다이아. 아, 다이아. 아, 다이아랑 에메랄드랑 두 개가 있네요. 다이아랑 에메랄드. 몰랐네. 근데 여기를 물을 뚫어주고, 우리. 잠깐만요. 양동이에다 물을 좀 퍼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불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야죠. 이거 물안 떠지네. 물이 이렇게 된 거는 못 뜨나 보죠? 못 뜨네. 말죠, 뭐. 자, 그러면은 다이아랑 에메랄드는 지금 처음 캤는데, 에메랄드도 따로 있구나. 또 캐러 가보죠. 캐러 가보죠. 이거는 필요 없는데, 이거 필요 없고. 너무 어둡다. 여기도 처음 오는 것 같다. 여기도 찾아보죠. 여기는 없네. 물이다, 물. 잠깐, 잠깐, 잠깐.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좀 이따 내려가야지. 없네, 여기도. 이거나 다시 떠가죠. 물이 필요해요. 물이 아까처럼 불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물을 뜨고. 지금 몇 층이야? 15층. 조금 더 내려가야 되네요. 14층. 그다음에 13층, 12층. 아, 여기 주변을 이제 파야겠어요. 다이아가 어디 있으려나? 일단 물이 너무 많다. 물이 많으니까 물을 좀 막죠. 아, 다이아 곡괭이요? 근데 다이아 좀 아깝잖아요. 다이아 곡괭이 만들면. 그러니까 일단 철제 곡괭이를 다 쓰고 나중에 만들게요. 또 잘못하면 용암이 나오잖아. 다이아가 여기 없나, 이제? 자, 다른 곳을 찾으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여기 주변을 파는 게 좋을까요? 오, 야야야, 용암, 야야. 야, 나 죽을 뻔했다, 진짜. 다른 광산 쪽을 찾으러 가 볼까요? 여기는 이제 다 찾아봤는데 다이아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팔 수는 없잖아요.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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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야. 야, 너, 야, 잠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아, 깜짝이야. 나왜 돌멩이가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돌멩이가 왜 꿈틀꿈틀거리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해. 이런데 다이아 있을 것 같은데. 어이, 어이구, 어이구. 아, 이런데 왠지 있을 것 같다.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어떨까요? 건너가 보죠. 건너갈 수 있으려나? 가보죠, 건너서. 아, 저기.
가보죠. 아, 저 잘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죽을 뻔했는데 잘한다고 해주시니 좋네요. 자, 건너편으로 우리 건너가 보죠. 아까 걔는 거머리에요, 거머리. 삽으로 파야 되나 이거는 또? 근데 이렇게 돌멩이도 너무 많잖아. 돌멩이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건너갈 건데요. 철도 있네. 자, 건너가죠. 존벌레요, 존벌레. 감사합니다. 그 엔더월드 지옥인지 뭔지 그거는 지금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게요. 그런 거는 괜히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자, 건너왔습니다. 어, 황금이다, 황금. 아, 야, 여기서 소리 난다. 에,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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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야. 오케이. 오이, 잠깐, 야, 엔더맨, 엔더맨. 지금 저 고개 숙였어요. 고개 숙였어. 지금 고개 숙였어요. 엔더맨 갔나? 아, 나 죽을 뻔했어, 엔더맨. 아이고, 아이고. 아, 엔더맨 바로 앞에서 봤어요. 아. 엔더맨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등장하네요. 아, 어, 여기 뭐야? 여기 무섭게 생겼다. 여기 있다가 구경하고 일단 황금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오케이, 용암 왜 이렇게 안 없어져? 됐다, 됐다. 자, 이제 없애고 황금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더맨 때문에 또 죽는 줄 알았네. 아, 황금이 한 개밖에 없네. 이거 지금 꽉 차서 또 아이템이 너무 꽉 찼는데 필요 없는 것 좀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지? 이거 나무 버리자, 나무. 자, 그 다음에 황금 챙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횃불 좀 더 만들게요. 어, 야, 내 횃불. 아이고, 아이템 꽉 찼네. 필요 없는 것 좀 버리죠? 이런 거 갖다 버리고. 오케이. 됐나? 아직도 꽉 찼네, 아이템이. 자, 버려. 오케이. 됐다. 자, 이쪽도 이제 가보죠. 이것도 철이네. 황금이 아니고 황금인 줄 알았는데. 잠깐, 방금 이건 철이고. 아, 철은 다 필요 없는데. 어우, 여기 주변이 다 위험하네요. 여기는 엄청. 저기 지금 크리퍼 아니에요 저거? 저 크리퍼가 있어 저기에. 오야, 야야야. 야 잠깐. 야, 나 아직 싸울 준비 안 됐어. 야. 어휴. 아이고. 야, 너 일로 와. 용암을 빠져. 어, 황금 또 발견했습니다. 자, 황금 캐죠. 근데 아, 여기 주변 엄청 위험하네요. 오늘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죽지 않게 잘 해야겠죠? 이렇게 해도 되나? 오야야, 나, 어우, 야, 나, 어우, 나 함정에 빠졌어, 함정에. 여기 함정이야. 아, 함정에 걸릴 뻔했네. 아, 참, 나 힘들어. 자, 여기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불 좀 켜죠. 어둡다, 어두워. 그 황금 어디 갔어, 황금. 아, 저기 있다. 저거 켜야 되는데 지금 아래로 떨어졌어요.
곡괭이가 너무 많구나. 파란색 돌은 뭐죠? 파란색 돌이 지금 이것도 꽉 차서 들 수가 없네요. 이런 것 좀 버리자. 이거 버려 버려. 다음에 돌 줍고 황금을 캐야 돼. 나는 황금. 오케이. 아, 엔더맨 혹시 제가 지금 잡을 수가 있나요? 제가 잡을 능력이 돼요? 죽을 것 같은데 괜히 싸웠다가. 와, 여기 조심해야겠다. 잘못하면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지금 몇 층이야 또. 자, 잠깐만요. 몇 층이지? 13층. 여기 주변에 다이아라든가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주변에 조금 더 파보죠. 아, 청금석이요? 청금석은 뭐 만들 때 쓰는 거죠?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버려도 되는 건가요? 지금 짐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는 거는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두워. 야. 지금 레드스톤도 다 안 캐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템이. 아, 아이템 좀 버려야겠다. 버리고. 횃불을 더 만들죠. 횃불 다 만들어주고. 야, 씨, 돌멩이. 돌멩이 너무 많어. 야, 돌멩이 먹지 좀 마. 아, 돌멩이 좀 버려, 버려, 버려. 오케이, 됐다. 지금 다이아를 못 찾았어요. 황금은 다섯 개나 캤는데, 다이아를 하나도 못 찾아서, 다이아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자꾸 불 꺼진다. 아, 버려도 돼요? 빨간색. 여기도 뭔가 나오네. 여기도 좀 파보죠. 에이, 자꾸 왜 이렇게 레드스톤은 왜 이렇게 많어. 레드스톤 말고 다이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돌도 엄청 많아. 얘 돌 버려 버려. 이쪽에는 뭐 없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 해서 찾아보죠. 이걸 다 막아주는 게 좋으려나? 막으면 막히나? 잠깐이야. 무슨 좀비 소리나 또. 뒤에서 치면은 용암에 빠지는데 이거? 뒤에서 치면 안 되다. 이쪽에는 뭐 없어 보이고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이쪽으로 해서 이쪽도 가보죠. 여기도 안 가봤는데. 저기도 뭐 있어 보이네요. 저기도 가보죠. 아, 요결치 뿌니뿌니는 나중에 할게요. 저기 크리퍼 있다. 크리퍼야. 그리고 여기서 좀비 소리도 또 나는데 잘못하다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없애야겠다. 어디 갔지? 오! 야,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어. 야,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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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케이 오케이. 아, 저것도 황금이 아니네. 이렇게 철만 많아 여기는.
다이아랑 황금이 없네. 여기도 없고. 없네요. 없어. 원래 이렇게 찾기 힘든가? 레드스톤으로 횃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레드스톤으로 횃불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레드스톤으로 만들 수 없는데. 있네요. 레드스톤 횃불. 근데 이거는 뭐가 더 좋아요? 그냥 횃불보다 더 좋은가? 써보죠, 저거를 그러면. 철제 곡괭이 좀 필요 없는 것좀 버려야 되는데 지금 아이템이 너무 많네요. 돌 버리자, 돌. 레드스톤 횃불 이거 써보죠 한번. 아이고 어둡잖아요 이거. 전혀 도움 안 되잖아 이거. 저 필요 없어요. 여기도 다이아는 안 보이고, 여기에 있으려나? 오늘 황금하고 다이아 좀온 김에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오래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찾아야죠. 근데 안 보이네요. 14층. 조금 더 다른 곳으로 가야겠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왔으니까,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레드스톤이 조금 더 밝아요? 레드스톤은 지금 어두운데, 너무. 길이 없네. 어디서 온 거지? 여기서 왔구나. 자, 여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누가 자꾸 코 고는 소리 나는데, 어디 좀비가 있나 보죠? 이것도 철이고. 오야야야 잠깐, 야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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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기 먹어. 고기, 야 고기 고기 먹어. 일단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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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물 부어 물 부어. 야물 부어. 아이고 살았다. 죽을 뻔했네. 용암이 제일 무서워요. 아우. 용암한테 또 죽을 뻔했어. 자, 엔더맨만큼 무서운 게 용암인 것 같아요. 진짜. 야, 막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여기는 아까 내려갔던 데네요. 여기는 안 갔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갔었던 데네. 여기도 없었구나. 절로 왔구나. 우리가 그럼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보죠. 이쪽으로 해서 지금 바다 아래까지 왔네. 이쪽을 조금 막힌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또 길이 있다. 여기를 가보죠. 뭐야 이거 이어진 거잖아. 길이 아니었어요. 에이고.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여기는 이제 다된것 같고요.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다시 올라가서 다른 곳을 또 찾아보죠.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점프! 점프로 안 되네. 고기요? 고기 먹었어요? 지금 다 먹었어요? 고기는. 저쪽 건너편으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냐면 박쥐가 있어. 우리가
다 구경을 했네. 여기 했고 저쪽 안 했고 이쪽도 안 했는데요. 이쪽을 가보죠. 차이만 있네 다. 어디서 뼈딱뼈딱이 소리가 났는데? 야 크리퍼. 야야야. 잠깐. 오 얘 터진다 얘 터진다. 어이구 어이구. 아 여기도 용암이 있네요. 여기도 또 찾아보죠. 아 이렇게 차이만 많어. 안 보이네 여기도. 여기 조금 파볼게요. 옆을 파서 조금 가보죠. 삽 어딨어 삽. 삽. 이거 버려. 오케이. 이쪽에 뭐 없으려나? 황금 있었어요? 황금 못 봤는데 철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황금은 이거보다 더 노랗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황금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해요? 예 조금만 더 하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근데 우리 집에 가는 것도 지금 걱정이에요. 왜냐면 아까 우리 배를 타고 왔었는데 배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집에 그것도 걱정인데 집에 슬슬 가죠. 더 이상 못 찾겠네요. 아 오늘 황금을 그럼 별로 못 찾았네. 지금 황금 5개밖에 못 찾았는데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것도 한참이에요. 한참 이거 집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은 그냥 아무데나 가보죠. 아무데나 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 먹어봐요. 생선 예 생선 먹어볼게요. 요리한 생선. 생선이 이거 버려. 맛있게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맛있을 거예요. 그쵸? 생선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쵸? 어? 생선 먹으려고 보니까 지금 머리 뒤에 황금이 있어요. 자, 생선 먹죠. 머리 뒤에 황금이 있었어. 어디 갔어, 황금? 아, 여기 있다, 여기. 와, 황금이다. 그것도 네 개나. 생선 먹으라고 해서 제가 황금을 발견할 수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생선 먹다가 황금 찾았네. 오, 저기 또 있어, 또 있어. 야, 잠깐. 여기 숨었다가 오면은 예. 근데 이상하다. 한 마리 더 있나? 아, 한 마리 또. 오, 여기 숨었다가. 예, 잠깐. 야, 너네. 아이고, 살았다. 아, 살았다. 아, 온몸이 화살 투성이가 됐네요, 이거. 그래도 이겼어. 아. 깜짝이야. 그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것도 걱정이네. 아니, 뭐야, 여기 뭐야? 한 바퀴 돌았잖아. 아, 좀 더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아 없네. 아 없네. 더 이상 어디야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집에 갈 수 있으려나? 집에 가보죠. 지금 일단 집이 저 오른쪽에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 집에 갈 수 있을까도 걱정이에요.
올라가는 길이 없네. 아, 이거 뚫어도 되려나? 위에를 파볼까요? 잘못 뚫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 보죠. 지금 33층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뒤에 망토냐고요? 예, 망토인데 제가 만든 망토는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망토였어요. 갑자기 물이 내려오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그 제대로 파고 있는 거 맞죠? 자, 지도를 보죠. 여기 올라가면 물이잖아. 여기 파면 안 되고 잘못하면 이거 파다가 물이 내려와요. 이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파야 될것 같아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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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밖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왔어요. 거의 다 올라왔나 보네요, 그러면. 여긴가 보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죠. 오늘도 무사히 집에 가야 될 텐데요. 잠깐 어디서 또 소리 난다. 야, 어디서 좀비 소리 난다. 아니, 막혔네. 또 뚫고 올라가죠. 근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아? 이쪽으로 파야겠다. 자, 이쪽으로 파죠. 밖에 안 보여, 밖에. 오, 야, 이거 뭐야. 야, 물, 물. 잠깐, 물, 물. 잠깐, 나 어떻게, 일단 나왔다. 아이고. 이거 어떡해. 나 계속 내려간다. 나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럴 줄 알았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네.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고기를, 생선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다시 올라가죠. 왠지 물이 내려올 것 같기는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네.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이거 걱정이네. 자, 주변을 파서 올라가 보죠. 또물 내려오는 거 아니야? 괜찮으려나? 야! 나 물에 잠겼어. 물에 잠겼어. 이거 어떡해. 잠깐, 여기 뒤에 다물 아니에요, 이거? 물? 이거 물이네. 그럼 이쪽으로 뚫어야겠네요. 이거 집에 가는 것도 힘드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위에, 야, 잠깐. 나 지금 어딨어? 나 어딨어? 지금 일단 위를 뚫어서 지상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뚫다 보니까 물이 나오네요, 자꾸. 야, 나 이번에 진짜 죽는다. 야, 빨리 물 뚫어. 야, 이쪽으로 못 나가겠다. 이쪽으로 못 나가겠고요. 아무래도 다른 길을 찾아야 될것 같아요. 거참. 오오 야.
잘못 왔잖아. 나 어디로 떨어진 거야? 아, 집에 가기 힘드네요. 아, 저 몇 살이냐고요? 저요? 그냥 뭐 보통이에요, 보통. 제 나이 알아서 뭐 하세요. 뭐 친구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집에 어떻게 가죠? 집에 가는 게 지금 너무 걱정이에요. 우선 여기를 다시 파보죠. 아,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밖에 나왔다. 근데 아, 이거 밖 아니네. 밖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왠지 나가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닭 아니야 여기? 어우, 저 크리퍼잖아. 잠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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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아니잖아. 밖에 가고 싶다고? 아, 여기 아니네. 여기쯤에서 위로 가보죠, 위로. 자, 거기서 마녀 같은 소리가 났는데, 마녀 웃음소리가 났는데, 괜찮을까요? 이거 위로 가도. 위로 가보죠. 자, 거기서 물소리 나는데 또? 물 또 내려오는 거 아니야, 여기? 야, 어디서 자꾸 마녀 소리 나, 마녀. 마녀 있는 거야? 자꾸 누가 코웃음 쳐요 자꾸. 아, 이것도 잘못하면 물 내려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집에 가기 힘들다. 집에 좀 가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아, 위로 가라고요? 아까 위로 가다가 위에 팠는데 갑자기 물이 내려와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길을 찾고 있어요. 어, 여기 왠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로 올라가도록 하죠. 왜 자꾸 거미 소리가 나는데? 물 소리도 나고. 괜찮겠죠? 갑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나이 됩니다. 오! 바뀐가 드디어? 아니네, 아직도. 왜 이렇게 깊어? 설마 나 지금 산 속에 있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물이 내려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갈 곳을 조금 만들어 놓고.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 위를 파죠. 물소리가 계속 나요. 이거 또 물 내려오는 거 아니야? 지금 몇 층인데 물소리가 나? 67층. 아니, 옆으로 파면 될 것 같아. 옆으로 파볼게요 한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죽는 거 아니겠죠? 죽는 거 아니겠죠? 이 돌은 뭐야? 좀 불안한데? 이렇게 밖에 안 보이냐, 밖이. 어디서 염소 양소리도 나고. 도대체 어딘지 감이 안 와요. 저 뭐야? 아, 깜짝이야. 나 또 괴물인 줄 알았네. 웬 젖소가 여기 있어. 오! 바뀌다. 아, 나 괴물인 줄 알았어, 너. 야. 야, 반갑다,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반갑다, 친구야.
아, 자, 드디어 집에 갈 수가 있겠네요. 아, 드디어 밖에 나왔어. 바깥 세상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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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자, 드디어 우리 집에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죠. 자, 집에 가겠습니다. 배를 또 만들 수 있어요? 배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 나무 작업대. 배 타고 집에 가죠, 배 타고. 그 다음에 작업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업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지? 곡괭이 버려야겠다. 곡괭이 버리고, 작업대 놓고, 여기서 배를 만들도록 하죠. 배가 어딨지? 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배. 배 만들려면 화로가 필요한가요? 아, 배 여기 있다. 배. 오케이. 배다, 배. 아, 드디어 배를 만들었는데요. 배를 타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 됐다. 됐다. 자, 우리 집이 어디죠? 집이 일로 쭉 가면 돼요. 자, 그럼 배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행 끝났다. 가죠. 집으로 갑니다. 내가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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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 잠깐. 야, 방향 잘못 갔어. 야, 절로 가, 절로. 집이 이쪽이 맞나? 지도, 여기 아니다. 일로 가야 된다. 배가 빨라서 좋아요. 마인크래프트 버전이요? 버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닌텐도 Wii U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버전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걸로 하고 있어서 제가 따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스킨은 그 할로윈 스킨으로 하고 있어요. 그 할로윈 괴물들이 많이 나와요. 저기 낚시터가 보입니다. 아, 이거 진짜 반갑다. 낚시터가 보여. 우리의 낚시터. 여러분, 드디어.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 나가기! 아이고, 아이고, 야, 배또 없어졌네. 아이고. 자, 배는 없어졌지만, 일단은, 드디어 왔어요, 우리. 나 어딨어. 야, 해도 지고 있네요, 점점. 와, 평화롭다. 우리 그러면은, 집에 가도록 하죠. 집이다, 집. 지금 한 4일 정도는 흐른 것 같아요. 5일 정도? 집에 잠안 자고 5일 정도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쟤 누구야? 쟤 우리 주민 맞아? 쟤 저런 옷을 입고 있어? 아, 근데 여기 길이 없네. 길을 만들어주고 길좀 만들게요. 오케이, 됐다. 자, 내집 저기 있다. 아, 2층 집. 얼마나 좋아요, 집이. 자, 집에 아무도 없네요. 아, 좋다. 오늘 황금을 캤는데요. 아이씨, 또내 집이라니까 또 왔어. 황금이 지금 9개가 있어요. 일단 황금을 녹이고
좀 정리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죠. 정리 좀 하죠. 아, 이제 집에 왔으니까 곧 마칠 겁니다. 마칠 예정이에요. 철도 진짜 많다 이제. 꽉 찼네 아이템이. 나중에 정리하자. 아이템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할게요. 너무 많아서 정리할 새가 없네. 황금으로 뭐를 만들 수 있나요? 황금으로 황금 사과, 황금 당근. 당근 뭐에 쓰는 거야? 황금 사과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빛나는 수박, 황금 사과. 황금 사과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사과를 어디서 캐나요? 사과가 있어야 만들 텐데 사과가 없네요. 나중에 하죠. 황금 사과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냥 잠 자고. 아, 잠을 아직 못 자잖아요. 잠 아직 못 자니까 밤 될 때까지 주변을 조금 꾸미고 있을게요. 꾸미고 밤 되면은 잠을 자고 마치도록 하죠. 근데 여기는, 오! 들어가면은 뭘까요? 여기 들어가면 죽나? 궁금해요.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죽을 것 같아서. 죽겠죠? 여기 들어가면? 들어가지 말죠. 누가 뚫은 거야? 누가 뚫었어? 야! 내 집이라고 여기. 야, 너네 진짜. 아, 사과는 나무에서 나와요? 아, 원래 잠자고 마치려고 했는데 그냥 이제 뭐 마치죠. 다 했는데 마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대부리 14세. 지금 생존을 거의 한, 제가 날짜를 세봐야 되는데 한 15일 정도 생존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저녁에 또 생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넌 좀 가라고. 야, 나 지금 인사해야 되는데. 야, 나 인사한다고. 야, 야, 너네. 자, 그러면은 생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